강화도에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갔었죠. 어디 갔습니까? 조향방지. 아, 강화도 가면 카페 꼭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. 빈티지한 느낌? 네, 막 예를 들어서 태극기 올드함 있고 네. 막 그 두더지 게임 이런 거 있고 네. 근데 여기가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그 공장 같은 거잖아요. 그쵸? 평공장. 근데 사실 평공장은 약간 습하고 눅눅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. 그쵸, 맞지 않아요.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잡았더라고요. 포인트를. 네, 그래서 굉장히 산뜻하고 되게 프레쉬했어요. 안에 공기가 그래서 좋았고 커피는 뭐 그냥 네, 소스. 전에는 또 체험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체험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쪽이 그 뭐야 방직하는 게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체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강화도가 되게 체험이랑 액티비티를 많이 해놨는데 그게 강조를 하겠죠 아무래도. 그리고 나서 강화도 젓갈에 유명한 젓갈시장 있는데 여긴 되게 작아요. 저는 막 가락시장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라인이 그냥 컨테이너 큰 거 하나 느낌이라 네,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생각보다 안 크네? 별로 안 커요. 뭐 여기는 그냥 와서서 그냥 가볍게 여기가 외포항이더라고요. 외포항. 네, 외포항. 외포항이어서 그냥 가볍게 구경하시고 바다 보고 네. 강화도에 좋았던 점을 여기서 짚어보자면 네. 산 있고 바다 있고 유적지 있고 진짜. 맛집도 있고 정말 좋은데 최대 단점이 교통편이에요. 그치 차 없으면 조금 힘듭니다. 많이 힘들죠. 많이 힘들죠. 해결할 수 있는 게 나는 아까 말하는 그런 맛집이라든지 아니 맛집을 어떻게 갈 거야? 차로 가야지. 푸우니까. 그리고 나서 평화전망대를 갔어요. 아, 거기 엄청 좋다고 하던데요. 근데 평화전망대도 돈을 내더라고요. 3,000원 아니에요? 뭐 하여튼 2,000원인가 3,000원을 내더라고요. 네. 근데 진짜 저 대박이었습니다. 북한 아예 그냥 또렷하게 다 보였고요.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뛰어다니면 보일 정도였어요. 얼마나 가까워?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한 1.8km? 1.8km? 1.8km면 사실 다리 하나야. 정말 가깝더라고. 네.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저 사실 뭐 사람들이 맨날 손만 대면 닿을 것 같은 거리 맨날 이랬는데 정말 그걸 느끼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날씨 좋을 때 가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또 하나 체험이 더 있었어요. 또 뭐 화문석. 화문석을 체험을 하는데 네. 이거 완전히 그냥 단순 노동입니다. 왜? 반복의 끝! 단순 반복의 끝!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해요. 그리고 나 이 체험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했어. 근데 이걸 하면서 나도 생각났지. 어? 전북투어 패스같이 좀 해놓으면 좋을 텐데. 아 그러네. 근데 여기는 진짜 체험이 많아서 나는 투어 패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. 성모도까지 껴왔고 좋은 데가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. 그런 걸 좀 잘 이용한다면 강화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. 그다음 숙소로 갔죠. 네. 여기 또 노을 맛집. 숙소 노을 맛집? 네. 라르고빌 리조트인데 네. 하여튼 여기는 노을 맛집. 이 정도만 하고 딱 끝! 그리고 노을 영상 딱 보세요. 강화 루지로 갔습니다. 네, 아. 여기는 뭐 그냥 정말 강화 루지 체험인데 재밌어요. 강화도를 한번 정리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산, 바다, 네. 액티비티, 맛집, 체험 이게 다섯 개가 정말 다 저는 진짜 좋았어요. 강화도 사실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가까워요 사실. 시청에서 출발하니까 1시간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. 1시간 딱 1시간? 근데 1시간 내에 이런 곳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. 최대 단점은 교통편.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와 진짜 단점이긴 해요.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해결돼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고 맞아요. 30대 초반 그 위는 뭐 물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차량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까운데 멀리 안 가고 즐기고 싶다. 이 다섯 가지를 뭐 산, 바다, 체험, 액티비티, 맛집 이 다섯 개를 다 즐기고 싶다면 강화도로 지금 당장 떠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가기에 강화도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 진짜 꼭 가고 싶어요. 네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